자, 교관, 뛰어, 컷! 주낙하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비낙하산을 개방해야 되는데 주낙하산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. 그게 정말 위험할 때 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제가 신경 쓰고 봤던 것 같아요. 그런 위험성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? 이번 시간에는 착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공수교육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으로 손꼽히는 착재교육. 강아지가 지면에 도착했을 시 신체 다섯 개 부위를 이용해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 되는 착지 자세에 대해 배워보자. 구간 착지 준비. 착지 준비. 착지. 착지. 교관 바로! 전체 착지 준비! 착지 준비! 착지 준비! 엉덩이 앞으로 내밀어주세요. 시선 전방! 무릎 안 붙일 겁니까? 손 더 위로 뻗습니다. 조종줄을 잡은 것처럼. 손 더 듭니다. 손 더 듭니다. 신체 다섯 개 착지 부여하겠습니다. 앞꿈치! 앞꿈치! 좌측 방향으로 강단지! 강단지! 허벅다리 떼줍니다. 골반 내려. 허벅다리 떼줍니다. 장단지만 내어줍니다. 허벅다리 떼줍니다. 허벅다리. 허벅다리. 엉덩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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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착지를 제대로 했으면 여러분들 발바닥 부위가 여러분들 뒤편에 가 있을 겁니다. 준비! 전체! 우로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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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위치! 원위치! 원위치!